여기 상주시 상주시 지장님 안 오셨어요? 추워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진짜 지장님, 지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하는 모습은 저 시장님이나 친하신 분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상주에 밤에 공연하는데 보러 갔더니 장구에신 박서진 앤돌 그렇게 잘하더라고. 꽃감 축제 때 한번 불렀으면 쓰겠다고. 아시겠죠? 아유 이뻐 죽겠어요. 아주 이렇게 이뻐 죽겠네. 그러면 한번 예. 예. 절에서 오셨어요? 스님이에요. 예. 어디 가야 되죠? 예. 아유, 많은. 아, 예. 아유, 많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신이 왔습니다. 예. 장구가 먼저 왔네요. 그죠? 장구의 신! 소리가 너무 작아요. 계속해서 외쳐주세요. 장구의 신은? 좋습니다. 좋아. 예. 크게. 그렇죠. 드디어 올라옵니다. 박수. 야, 장구의 신 박사진을 여러분들이 크게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 정말. 예. 오늘 이분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올라옵니다. 잘생겼다 박서진! 팬들이 또 꽃까지 갖다 줬어요. 예,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자, 포항에서 공연을 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우리 장구의 신 박서진. 예, 예. 자, 무대에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팬들이 뭐 뒷쪽으로 봐주시고 오늘 뭐 두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이쁘고 저렴한 꽃다발을 꽃다발이 많이 나오네요. 아 정말 감사. 선생님 두 분이서 나눠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그런 거 진짜 받으면 안 되는데 진짜. 예. 아유. 야. 야. 아유 기분은 째지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서 진짜 주머니에 넣기도 부담스러워요. 어른이 드시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나가셨다고 할까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유 근데 여기 앞에 계신 핑크색은 어디서 오셨어요? 상주 우리 차연씨 팬클럽입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이쁘게 앉아계시네 선생님. 예. 우린 노란 색깔이에요.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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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이랑 노란 색깔이랑 잘 어울리네요 오늘. 아유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안 추우세요? 더우세요? 세상에 오늘 갱년기들 다들 오셨네요. 이 날씨가 덥다는 건. 그러면 이번에 제 노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사랑할래.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할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해 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심하나요 이 세계 깊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가수가 자기 노래하면서 까먹는 사람은 너밖에 없네. 그냥 뒤에만 보세요. 난 앞에보다 뒤에가 더 섹시하게 생겼어요. 에이콘!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지금 날씨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하긴 다들 꼬매고 있는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추워요. 내보다 덜 추울 것 같아요. 그래. 아 근데 상주가 꽃감이 유명하잖아요. 꽃감은 드셨어요? 아직 나올 때 안 됐어요? 나올 때 안 됐는데 어떻게 또 먹었다고 거짓말을 지나? 하고 12월 달에 꽃감 축제 할 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상주 내일 꽃감 마라톤해요? 아 그렇구나. 지금 근데 여기 상주시 지장님 안 오셨어요? 추워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지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하는 모습은 저 지장님이랑 친하신 분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상주에 밤에 공연하는데 보러 갔더니 장구에신 박서진 형님 그렇게 잘하더라고. 꽃감 축제 때 한번 불렀으면 쓰겠다고. 아시겠죠? 아유 이뻐 죽겠어요. 아주 이렇게 이뻐 죽겠네. 그러면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번에는 박상철 선배님 노래랑 박고인 선배님 노래 두 곡을 뭉쳐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근데 박상철 선배님 노래할 때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한국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셨어요? 여섯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남자는 원래 다른 동네 가면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동네는 두세 번 할 필요 없이 한 번으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상가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 경품 추첨을 아, 두 개 정도, 네, 두 개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경품 추첨 하기 전에 네. 제가 많은 곳을 가봤는데 네. 이렇게 열정적인 팬은 처음 봤어요. 아, 네. 저 형님 고령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상주 쌀을 저분한테 아, 네. 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도. 야 저렇게 서진씨를 좋아하는 팬은 제가 황태는 처음 봤어요. 상주쌀. 예, 상주쌀 우리 형님. 아 정말 이 형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최고령 팬이네. 네네. 예, 아유 형. 아이 형님 맞으세요. 형님 맞으세요. 형님 맞으세요. 형님 맞으세요. 형님이 형편이 맛있겠다. 예, 형편이 더 어려워. 아, 결혼하셨어요 저분? 예. 알겠습니다. 경품 추첨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을 계속 담고. 예. 예. 옆에 좀 잠깐. 예. 자, 오늘 이 행사는 상가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네네. 많은 씩 내서 예, 예. 요 정말 축제가 시에서 도와준 게 아니라 네네. 요거는 이제 뽑으면 서진 씨가 뽑아서 요 상가가 대박 날 거예요. 아, 예, 예. 요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서점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서점 예 왔나요? 여기 없으면 땡이에요? 아니요 요 대신 받겠습니다. 아 대신 받네. 예, 예. 일단은 제일 사진 좀 박수 한번 좀 제일 서점으로 갔고요. 자 하나 더 제일 서점 하나 갖고 하나 더 뽑아주시면 예 모니터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라도 본인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지젠 혹시 오셨나요? 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젠은 요 분이 전달하도록 예 받으셔서 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서진님이 예, 뽑은 이 두 가게는 대박 날 겁니다. 그렇죠? 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고 예 예 내일부터 장사 잘 되네요. 예 내일부터 장사 잘 됩니다. 예 장사 안 되면 부르세요. 제가 가서 굿이라도 한 판 해드릴게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께서 뭐라도 하나 예? 어르신 한 개 드리라고요? 뭘 드리지요? 예 물이라도 한 병 주시. 서진씨가 뽀뽀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이뭐 애기가 세 살인데 안 돼요. 안 된대. 아, 팬이 안 된대. 예. 아이고 예. 삼촌이 죽고 나서 손수건이라도 한 개 줘. 예. 이거 내 건데.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우리 서진 씨랑. 아이고. 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진 어디서? 예. 절에서 오셨어요? 스님이에요. 예. 어디 가야 되죠?
예, 아유 많은. 예, 아유 많은.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좋대. 굉장히 좋대.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예. 손수건도 가져가네. 아 돈이 좋대. 돈이 좋대. 돈. 이 세상에 돈밖에 없다. 아 손수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으로 신나게 한 곡 한 곡 들려드리는 걸 여러분 묶어가지고 메들리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메들리 엮어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물에 박수 주시면서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한끗에 울다 꿈에 얼 꿈에 얼 한구 찾아가라 3주 찾아가더라 우리 어르신께서 정경 꿈에 취하시는 것이 사극은 꽃이 피린대면 돌아가온다가 내 사랑 숨이 돌아주어도 저하늘 주세요 새겨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다시 숨을 찾아 가야 해 I'm not too good.